하겠구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 신곡 홍보 삼행시 타임. 서로의 이름으로 삼행시. 오. 준비하셨습니까? 오. 예. 오, 제가 수정이로 해보겠습니다. 네. 어? 아, 류수정씨로 지혜씨가. 지금 완전 갑자기 생각났어요. 어, 좋아요. 좋아요. 지혜씨가 수정씨. 류. 류수정이 작곡했어요. 수. 수리수리 마수리. 와. 왜요? 고루해, 고루해. 아. 자, 정. 아, 정. 정말 빠져드실 거예요, 오블리비아 때. 와, 진짜 잘했다. 어, 어. 뭐, 너무 꼰대력이 느껴져. 고루해. 자, 아, 자 그러면 어, 수정씨가 네. 정예인으로 삼행시. 예. 정. 정말. 예. 예사롭지 않다. 인. 인트로부터. 아. 어, 나오는 것도 안 나는데. 예. 서로 싫어하냐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예인 씨가 지혜 씨로 유. 유럽에서. 지. 지혜 언니 만나면 볼 수 없죠. 애매하다. 아니야, 신곡. 야, 이거 신곡 했잖아. 오블리비아 때 하고 싶다고 유럽에서 나 만나면? 아니, 신곡, 홍, 신곡 홍보하자는 목적이 있었는데, 예인 씨는 지혜 씨를 까는 게 목적이네요. 아, 진짜.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좋아요. 네. 홍보보다 지혜 까는 게 먼저다. 와, 나 딩동댕 됐어. 어, 근데 애매한 거는 인정. 예. 애매할 것 같아요. 와, 대박이다. 자, 아, 일관적이라 좋다고 하신 분 있고. 정골한 우승. 예. 예. 같은 처지에 지금 자영업 하신 분들께 힘내라고 한마디 해주신다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 이제 힘내라고 하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늘 드리는 말, 아, 이제 희망이 절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 될 거야. 버티면 괜찮을 거야. 그래. 여러분, 아닙니다. 아, 예. 이쯤에서 가게를 던지는 것도. 방법이다. 전 자유를 하고 있죠. 위로를 해드리라니까 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힘내러 가는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렇죠. 네, 지났어요. 라디오 DJ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힘내. 네. 네, 힘 안 나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좋아하는 말, 세상 사람들은 나의 고통에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 3개 들으시고 현실을 정확하게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어, 평생 한 음식만 먹는다. 하나만 먹어야 된다. 이 중에 고기 만두 대 김치 만두. 전 무조건 고기 만두. 아! 뭐야? 처음 나왔어요, 고기 만두. 이 맞잖아 하십니까? 그렇죠. 누가 김치 만두를 평생 먹나요? 그렇죠. 김치 만두 질리지 않겠어요? 너무 그죠. 맵고 짜고 예. 제가 너무 물개 박수 쳤네요. 저도 모르게. 자, 개인 채널 브이로그도 꾸준히 올리고 계시던데 네. 얼마 전에 올라온 브이로그 보니까 장폭스랑 제 뒷담화를 하시던데 그게 뒷담화인가? 네. 카메라 앞에서 한 거니까 뭐 앞담화라고도 할 수 있지만 네, 앞담화였습니다. 네. 그래요. 어차피 볼 거라는 거 알았기 때문에 아, 볼 생각 없었는데 누가 자꾸 제보를 해줘서 왔습니다. 근데 좋으셨잖아요. 뭐가요? 좋으셨죠? 자기 얘기 나와서 좋지 뭐 않으셨어요? 좋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좋은 거죠. 그러면 장예원 아나운서가 저를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가만 보면 하나도 몰라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안다고 본인이 착각하는 걸 보면 역시 평생 아무것도 모를 것 같다. 이 정도. 아 정말? 예. 둘이 투닥투닥하는 거 아, 투닥투닥이 아니라 상대가 안 돼요. 네. 예. 자, 맞아. 자, 그 반말 이제 한다고 그때 자랑했거든요. 반말한 게 아니라 네. 자기 이제 퇴사하니까 아 오빠라고 하게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라고 했을 때 제가 오 불러라고 따봉을 했다는 식으로 각색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정확히 말하면 상황을 봐야 돼요. 네. 제가 그 한 대기실에 있다가 네. 화장실에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문 밖으로 나가는데 선배 이제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대답하기도 귀찮아서 그냥 손만 남아 있었어요. 네. 몸은 나가고 그냥 이렇게 한 거고 하고 나간 거예요. 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 건데 네. 그걸 마치 오 오빠라고 부르길 기다렸어 이런 식으로 각색을 하니까 황당하죠. 예. 네. 네. 아... 채팅창에 구차하게 주절주절이라고 하시는 거고 변명이 길다. 아니 저는 완전 이상한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아, 재밌어요. 자. 이현도 형님은 첫 방문이신데 사실 저랑 아주 어린 시절 동네에 같이 살았던 인연이 있어가지고 진짜 신기해요. 저 너무 신기해요 지금. 그 형님이신 배성우 씨가 저랑 네. 초등학교 2학년 때 삼총사였어요. 아 진짜? 그래서 같이 어깨동무하고 막 예. 다니고 그랬는데 완전 친구. 그때 바가지 머리에 약간 노란 듯한 머리 색깔에 빼빼 마른 그 동생이 배성재 씨. 아, 그때 말았군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더라고요. 아. 형이 뭐
배동재 형님 뭐 팔 부셨다고. 아, 어렸을 때 프로레슬링 예. 놀이 하다가 저 팔을 꺾었는데 빠졌나 봐요. 그래서 엄마 그러고 일러서 무서워서 도망간 적 있어요. 진짜. 아, 저는 그때 그 아파트 단지 그 현도 형님이랑 같은 아파트 단지였는데 이제 그렇죠. 저희 집에 많이 놀러 오셔가지고 네네, 저희 형이랑 완전 친하니까 놀다가 이제 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사실 어울리진 못하는데 어쩌다 그 프로레슬링 그때 막 되게 인기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하다가 어린애는 팔이 잘 빠지니까 팍 빠져서 이제 엄청 아파서 이제 비명을 지르는데 도망을 가는 거예요. 네. 엄마 그러면서 빽 울었어요. 네. 너무 당황스러워서 네. 네. 어머니한테 맞을까봐. 어린 아, 나이에 뭐 그럴 수 있죠. 아, 네. 네. 그래도 굉장히 그 나이 많은 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도망을 가시는 모습을 제가 5층에서 그 계단으로 내려다봤어요. 근데 너무 빨리 내려가서 와 사람이 저렇게 빨리 날개다리. 네. 아, 그 기억이 선명한데. 근데 이제는 아, 배성재 씨가 제 팔을 꺾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니, 궁금한 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예. 현동 형이 어쨌든 듀스로 딱 데뷔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어땠어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 현동 형이다! 이러면서 그때는 또 저희 세대에 완전 영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주변에 자랑을 해도 사람들이 잘 믿지도 않고 네, 그 정도였고 저희 형과 그 형 패거리들 네네네. 그들이 더 신기했죠. 진짜 친구였는데 그치, 데뷔해서 이제 세계를 아 세계는 아니구나 나라를 뒤흔들고 그러니까. 아, 그때 당시에 나라였으니까. 두 개 정도 흔들었나 보죠. 아, 죄송해요. 연령대 네.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이렇게 그 과거 얘기들이 많은데 네. 일단 마피아 게임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제 생각에도 재준 씨가 게임 펼치자마자 아, 네. 갑자기 급발진을 하고 계세요. 아, 너무! 근데 발진은 아, 가능한데 네. 너무 비정상적으로 지금. 재준아, 빵해도 돼! 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저 뭐냐 토크가 갑자기 줄었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네. 아니 아니 늘었다고요. 아 더. 네. 네. 아, 지금 눈에 핏줄까지 생각나시죠 지금. 아 그리고 홍진호가 이게 약간 재준 씨 바로 걸은 것 같아요. 은영 씨가 보시기에 네. 좀 지금 평소와 결이 많이 다르다. 이러면 저희한테 근데, 알려주셔야. 아, 네. 근데 상품권. 재준 오빠 원래 흥분을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하. 아, 원래 약간 이런 원래 이렇게, 네. 게임이 되게 승부하게 강한 스타일이어서 저는 아직까진 모르겠습니다. 아직 모르겠다. 맞아, 맞아. 약간 의심되긴 해요. 네. 저희 아, 저는 그 룰이 하나 있는데. 네. 룰 아닌가요, 룰? 아니요. 지금 급발진하고 계신데. 네, 네. 룰이 그. 네. 그 머리 저 뭐냐, 살도 많이 찌셨는데. 머리요? 예, 네, 머릿결도 되게 안 좋아지신 것 같은데. 아, 머릿결 좋아요. 빗자루 같아요, 예. 네. 진짜로. 빗자루. 빗자루가 갑자기 나오셨는데. 빗자루 요거 좀 튼다. 요거 좀 자다가 좀 튀네요. 빗자루란 말 잘 안 쓰지 않나요? 룰이 하나 있는데 말이죠. 네. 초반에 너무 꼬였다 네. 싶으면 네. 누구든지 네. 리게임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리게임 선언은 뭐예요? 다시 합시다. 네. 아, 다시 하죠. 하지만 1부가 지나면 기회를 드릴 수 없어요. 아, 그래요? 예, 네. 네.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빗자루 맞아. 야, 망했네. 아니, 단어가 너무 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빗자루 맞아? 수만 가지 생각했는데. 아, 뭐야? 여기 저 봉지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아, 이거 봉지 이렇게 바닥에 들어 빗자루 좀 잠깐 줘보세요. 이럴래다가. 아, 진짜. 아, 근데 이거. 근데 너무 재밌다. 이렇게. 아,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하수가 오셨을지 몰랐네요. 아니, 근데 너무 재밌어요. 굉장히 거짓말 질 때 못하는 스타일이시네. 아니, 근데 이제 저는 되게 의외로 되게 순수해요. 저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티가 많이 났나요? 티가 많이 났어요. 정말로 뭔가 네. 너무 바뀐 게 티가 났고 네. 정말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네. 뭐요? 지금 딱 게임 끝나고 보는 고백하니까 눈에 핏줄 살아났어요. 감호랩이 이런 감호랩이 없어요. 홍진호 씨가 워낙 고수기 때문에 지금 빨리 하자마자 바로 잡은 느낌이었어요. 자, 이번 오블리비아 때 포인트 안무가 혹시 있나요? 포인트 안무 공개해도 되나요? 있는 우리 공개가 안 됐나? 티저에서? 아, 됐다! 됐죠? 됐구나! 아, 됐네. 근데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냥 마법 주문 외우는 거니까 그냥 동그라미 쓴다고 할까? 아니지 우리 기억을 뽑아 이게 나왔어. 이게, 나왔어. 아 그래. 이렇게 머리에서 기억을 뽑는 거예요. 뽑는 거예요. 머리에서 뇌를 뽑아요. 기억. 뇌를 뽑아낸다. 안 좋은 기억. 안 좋은 기억을. 포인트는 이거 중지로. 이렇게 하고. 중지로. 아 중지로. 네. 이렇게. 오 야무져. 약간 고개 약간 이렇게. 고개 약간 이렇게. 오! 아니 이게 뭐 어렵나요? 저희는 약간 눈은 치명적이게. 눈은 치명적이게. 그래요? 아, 성재 형이 하니까 흰머리 뽑는 것 같다고 하시네.
형 새치 뽑아? 라고 질문했고. 알겠습니다.